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아, 예, 오늘은 온도가 좀한 3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선하고 바람도 좋고 살짝 흐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차강을 안 해줘도 아이들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꼬지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꼬지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항상 이 아이가 등장하죠. 루돌프인데요. 이렇게 이꼬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분무를 해줘서 이렇게 성장을 한 아이입니다. 똑같이 이제 일반 다육이 심듯이 하고 그 배양토 바로 위에만 상토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꼬지를 올려놓고 매일 물을 분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이렇게 좀 자랐을 때 제가 베란다 그 시래기 위에 놓고 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꼬지라고 하더라도 햇빛을 봐야 이렇게 웃자람 없이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꼬지로 성장한 루돌프 아주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따로 심어주면 더 예쁜 얼굴로 이제 여러 개체수가 좀 늘어나는 거죠. 오랫동안 걸립니다. 오랫동안 걸리고 한참 시간을 지나야 우리가 이제 큰 다육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군생으로 크게 풀분에 심어놔도 굉장히 예쁠 듯해서 그냥 놔두고 저는 지금 햇빛에 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부터 키웠던 이렇게 이꼬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뭐 매직젠 골드 같고 이 아이는 발디 같기도 하죠. 이 아이도 그렇고 고스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 만선초네요. 만선초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햇빛에 나가면 굉장히 예뻐질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꼬지로 하면 아이들이 크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안에 있으면 지금 아까 그이 루돌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초록한데 이 아이들 이렇게 햇빛에 달궈서 이꼬지라고 하더라도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꼬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밖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요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이렇게도 귀엽긴 한데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좀 힘이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도 밖에서 컸으면 굉장히 예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꼬지를 한번 달리 방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꼬지를 하죠. 아이들 적심을 하거나 이래서 뿌리가 잘안 내리면 그걸 이제 사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루돌프처럼 이렇게 좀 다육이를 그냥 그대로 심어요.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이제 이꼬지 하는 아이들은 상토가 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밑에 이제 난서 깔고 똑같이 배양토 넣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좀 상토 비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잎이 나왔을 때 살짝 올려놨습니다. 제가 올려서 여기 보면 물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물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파랗게 물이 지저분하죠.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 루돌프처럼 매일 분무를 해주지 않아도 도리어 아이들도 썩기도 하거든요. 분무를 해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올려놨습니다. 아이들. 상토하고 이제 똑같이 심어서 그리고 이제 잎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싹이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물 보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이제 먹어도 이 아이가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을 이렇게 예쁘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이제 이렇게 풀분에 심으면 이제 좋은 장점이요. 베란다에서는 이걸 그대로 베란다 거리대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내놓으면 예쁘게 달궈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요 아이를 제가 내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 차이가 있죠. 요 아이 이렇게 내놨더니 요 아이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아이는 어젯밤에 내놨고 이 아이는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오랫동안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색감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 연봉도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아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아이는요, 아메치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 떨어진 거 하나 이렇게 올려놨더니 아메치스도 잘 되네요.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물보충이 잘 되니까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따로 꺼내서 한번 심어줘 볼까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토 비율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 성장은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도 내놓으면 이 아이도 더 예뻐질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잘 자랐죠? 날짜가 언제냐면요. 이 아이를 연봉을 심어놓은 게 21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 된 아이입니다. 10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부러진 이 파스텔 칠하거든요. 이 아이도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여긴 보니까 마사도 안 깔았어요. 그냥 상토에다가 중간에 이제 배양토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니요. 뿌리 내리고 따로 또 화분을 따로 옮겨줄 필요 없이 이거 그대로 달구면 또 파스텔 칠하 하나의 개체수가 생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러진 아이들은 다 올려놨네요. 매직젠 골드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다른 아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아이 이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툭 올려놓고 아이들, 이 아이도 파스텔 칠하는데 같이 부러져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요 그대로 이제 빼서 이제 햇빛에 달구면 아이가 이제 예쁘게 또 달궈져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힘들게 할 필요 없는 이 꽂이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툭 올려놨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번 자라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달궈보고 아이들 어떻게 성장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꽂이를 할 때도 그냥 밭에다 심어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말라요. 또 물이 마르고 얘네가 계속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물을 조금씩 수돗물을 채워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엠액을 좀 살짝 희석을 해서 1000대1로 희석을 해서 그래도 좀 넣어놨거든요. 아무래도 흡수속이 좀 건강하라고.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서 이엠액에 대한 정보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아이들을 빼서 그대로 이제 햇빛에 거리대에 내놓으면 이렇게 예뻐지니까 이렇게 방법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뿌리만 나오고 안 나오네요. 이 아이는 뭔지.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